한국 시리즈 역대 최다 우승 기록을 가진 코끼리 김웅룡 전 감독이 WBC 참패를 지켜보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추신수가 또 김광현, 양현종 이야기로 여론이 들끓었을 때 왈가왈부하지 마라, 또 김광현, 양현종이란 말이 나오면 안 된다. 올해 WBC 한국 대표팀 전력이 훌륭하며 우승까지 차지할 것이라 말했었지만 WBC 일본전을 직관 후 분노하고 말았습니다. 투수들이 스트라이크를 못 던지는데 어떻게 경기에서 이기는가. 투수가 무너지면 답이 없다고 말한 뒤 한국 야구의 문제점을 꼬집었는데요. 한국 야구는 변해야 살 수 있다. 국내 고교 야구부가 100개도 안 되는데 수천 개를 가진 일본을 어떻게 따라잡나라고 말했고 뒤이어 KBO에도 쓴소리를 했는데요. 뿌리가 없는데 열매를 맺기를 바란다면 도둑놈심보다. KBO는 초등학교, 고등학교 야구부 창단 지원금을 끊은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아마야구 지원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